산식을 보시면 32를 빼고 9분의 5를 곱하죠. 화씨 온도 x가 있으면 32를 빼고 9분의 5를 곱하면 섭씨 온도가 되는데, 이걸 암산하려고 하면 포기하고 싶죠. 32 빼는 건 어떻게 암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9분의 5를 곱하는 건 숨이 턱 막히죠. 자, 이 9분의 5를 잠깐 이렇게 풀어 써봅시다. 9분의 5를 곱한다는 건 2분의 1을 곱하고 9분의 10을 곱하는 것과 같죠. 자, 이걸 또 소수 표현으로 고쳐볼게요. 2분의 1은 절반 0.5고 9분의 10은 1.111하고 나가는 무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반토막을 한 다음에, 그리고 10% 더하고 1% 더하고 0.1%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죠. 반토막하는 것도 암산으로 좀 비교적 쉽게 되고, 10%하고 1%하고 하는 것도 암산이 가능해요. 소수점 자릿수만 바꾼 거니까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화씨 100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32를 빼보죠, 머릿속으로. 32 빼면 68. 68을 반토막 내요. 34. 거기다가 10%를 더해요. 3.4를 더하는 거죠. 37.4. 거기다 1% 더해요. 0.37. 이렇게 쭉 가면은 37.777 해서 38도 정도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확하진 않은데, 30을 빼고 반을 취하는 겁니다. 자, 32 빼고 9분의 5를 곱하는 게둘다 숫자를 작게 만드는 거죠. 뭘 빼고, 그 다음에 뭘 빼고, 그 다음에 할인을 해요. 그러면 뺄때 조금 덜 빼고, 할인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상온 온도 상에서는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자, 100도를 예시로 들면 100에서 30 빼고 0.5 곱하면 70을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35도 나오죠. 네, 38도하고 대충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대충 감 잡으려고 할 때는 그냥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이 돼요. 자, 계산 자체가 싫다라고 하면 대충 화씨 50도 정도 되는 거는 섭씨 10도, 찬물 온도, 이건 한 찬물 온도 정도 되고, 한 80도, 이 정도는 대충 상온 상태, 우리 보통 기온, 좀 따뜻한 날 기온 정도 되고, 100도 하면은 이건 좀 약간 리얼 상태, 체온 정도 되는 미온 상태에서 100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열이 많이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